조선시대 22대 임금 정조의 유명한 어록입니다. 백성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술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오늘 방문한 지동시장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서울에 실린더 흠뻑하고 있으면 수원에도 지동시장에 홍대타운이 있다고 합니다. 부모님은 토종 순댓국을 드시고 저희는 순댓국찬국금을 먹었어요. 순댓국의 양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부지런하게 줍니다. 부지런하게 줍니다. 순대볶음에 볶음밥 빠지면 또 하죠. 여기도 줄 서서 먹는 데인데 아, 내 배가 부르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. 목골 종합시장, 재래시장은 정말 마트에서 못 느끼는 싱싱하고 저렴한 식재료에 다양한 먹거리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. 녹두빈대떡도 정말 여기 맛집이거든요. 나중에 지나가다 꼭 들려보시길 바래요. 홍국수 파는 데도 여러 집이 있는데 저희는 이 집에서만 사요. 이 집이 가장 진하고 맛있더라고요. 신비복숭아 처음 먹어봐요. 저는 촌놈이죠. 5,000원에 한 바구니라니 정말 싸지 않나요? 드릴까요? 네, 빨간 거 먼저. 어머, 찍혔다. 이거 그냥 가져가지고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. 신비복숭아 맛이 궁금해서 하나 빼서 급하게 먹어봤어요. 맛은 정말 신비복숭아네요. 자두와 복숭아가 혼합된 맛? 치가 되게 크더라고요. 지동시장과 수원산성이 연결되어 있거든요. 여기 다 돌려면 정말 2박 3일을 걸릴걸요. 화성행궁과 행궁동 카페 탐방까지 정말 추천드려요. 네, 여기서부터 통닭거리입니다.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지 않아요? 통닭거리라니? 홍닭만 파는 거리가 있다라는 게 믿겨지시나요? 아, 정말 대단해요. 양대산맥을 이루는 데가 있잖아. 아빠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 이 골목 중에 제일 오래된 데 있다고. 남문 통닭, 용산 통닭 있고 저 밑에 대봉 통닭. 네, 통닭거리만큼 진짜 닭이 많네요. 가장 오래된 수원의 통닭거리. 아버지 아까 그랬더라. 내가 제일 오래됐다. 미양 통닭이. 미양이 아니고 매양이에요. 매양이. 건너주세요. 그 사진 가져왔을까? 그리고 매양통닭 한 마리가 올라와서 그 사진을 찍어서 메인 사진을 찍도록 했다. 아니, 나 메인 사진 저건데? 뭐? 아까 그거? 목골시장 있고? 아니, 자기가 그 찍어준 거.
그러니까 오빠 안 되는 거. 안 돼도 상관없어.